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네, 제가 이 파워키디 A12를 거의 끝판왕으로 튜닝을 하자마자 이 파워키디 A13이 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마큐 화면도 손보고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금 손을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가지고 놀 시간이 없는 대부분의 게이머들이 뭐 다 겪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이 파워키드 A13에도 이 파워키드 A12처럼 라즈베리파이 4를 내장을 할 계획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워키드 A13이 이 파워키드 A12를 거치하기에 참 좋은 이 받침대입니다. 지금 거의 받침대로 최근 쓰였는데 뭐 놓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두 개 다 같이 이렇게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 두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처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파워키디 A13을 또 분해를 해서 안에 라즈베리파이 4를 내장하고 이 파워키디 A12와 같이 정말 가지고 놀기 좋은 게임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 저품질의 버튼을 교체하고 그리고 라즈베리파이는 라즈베리파이 4, 레트로파이에는 2기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2기가 램에 라즈베리파이 4를 안에 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상시전원 혹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자체가 뭐 상시전원이 필요 없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 컨셉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용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저번에 제가 분해를 해봤지만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배터리의 경우에도 용량을 늘리려면 똑같은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파워키디 A10이나 13에 쓰였던 똑같은 배터리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용량이 두 배가 되겠지만 그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각형 배터리, 납작한 사각형 배터리 용량 높은 것을 넣을 수 있나 한번 고민해보고 개조해 나가면서 배터리 부분은 뭐 그대로 이걸 사용할지 아니면 더 용량 높은 다른 배터리를 사용할지 개조를 진행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분해에 이어서 개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또 나중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해 놓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게임기를 만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라즈베리파이 4 외에 사용될 부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체 내부의 지지대들을 다 잘라 주었는데 이 3850mAh 배터리 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8000A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요것은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AD 컨트롤러 보드가 되겠는데 VGA가 없고 HDMI만 있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오디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충전을 위해서 연장해줄 C타입 암잭이 되겠고 이것은 충전보드, 승합보드, 오디오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D카드 연장선, 컨트롤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 만능 기판과
푸시 버튼이 되겠고 이번에는 제로 딜레이 보드를 사용 안 하고 GPIO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GPIO에 사용할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도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폰 잭, 마이크로 HDMI 잭 두 개, 같은 것을 두 개를 사용하면은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물론 제가 했었지만 단자가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형식을 두 개를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케이블, 네, USB 연장, USB를 한 개만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뭐 3인용까지는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파워키드 A13의 경우에는 저는 밖에서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3인용을 하게 되면 컨트롤러를 두 개를 더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USB 허브를 가지고 가면 되니까 USB 잭은 한 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푸시 록 타입의 전원 스위치 크기가 커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것까지 해서 이렇게 부품들을 이 정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잊고 소개를 안 해드렸어도 뭐 중간에 부품이 한두 개 정도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12V를 5V로 감압하는 스텝다운 모듈을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네, 이게 바로 3.7V를 5V로 승압하는 승압보드입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를 잘못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컨트롤러 파트를 제외하고 바로 부팅이 가능한 정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상판과 하판 사이에 거의 공간이 없어서 방금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 방열판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간섭이 생겨서 정말 그야말로 딱 이 상태 외에 다른 부품이 들어가면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이 컨트롤러 보드가 1024에 600인 줄 알았는데 800에 480이었습니다. 이 컨트롤러 보드가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두 개를 다 구매했었는데 착각을 해서 이 컨트롤러 보드를 또 찾아보니까 마침 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24에 600 컨트롤러 보드로 교체까지 한번 하고 컨트롤러 파트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SD카드 연장선이 여기서 한번 꺾어줘야 되는데 예전에 파워키디 A12에서는 돌돌 말아서 그냥 놔뒀었는데 여기서는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꺾은 게 문제가 돼서인지 인식이 안 됩니다. 방금 전기 안 돼서 또 하나 교체한 건데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아마 꺾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아마 이 SD카드 연장선 사용하지 못하고 많이들 하는 게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이렇게 네모나게 SD카드가 빠질 정도로 살짝 구멍을 뚫는 그런 형태로 또 많이 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구멍을 네모나게 살짝 뚫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컨트롤러 파트를 만들고 그리고 제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작동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설계했던 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네, 또 똑같은 모양의 다른 해상도의 컨트롤러 보드를 제가 착각하는 바람에 컨트롤러 보드가 바뀌면서 바뀐 컨트롤러 보드에는 오디오 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또 이렇게 USB 닥을 추가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러느라고 또 시간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GPO를 이용한 컨트롤러 세팅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그게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지금 테스트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닫기만 하면 완성인데 네, 너무 시간이 오래 지연된 관계로 여기서 1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조립까지 완성해서 게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봐서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제가 하나씩 배치하면서 한 번씩 닫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아마 최선의 배치인 것 같습니다. 네, SD카드 연장선까지 됐으면은 정말 뭐 완벽했을 텐데 아쉽게도 이 흉물스러운 구멍을 이게 또 상당히 두꺼워서 구멍을 뚫기도 어려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네, 정말 별것도 아닌 회로로 이렇게 오래 걸린 건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파우키디 A13 라즈베리파이 4 레트로파이 버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